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시민 만화 기자단 만져봐의 오드리 기자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부천, 아니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 신나고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천 국제 만화 축제 일정은 7월 27일 수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한국 만화박물관과 부천시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저 오드리 기자가 축제를 준비하시는 멋진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동 축제 운영위원장님. 금번 축제의 주제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금번 축제에서 2030 만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온 만화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네. 만화라는 콘텐츠로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본다. 너무 멋진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재로 원장님, 국제적인 축제가 부천에서 열린다니 너무나 자랑스러운데요. 문화특별시 부천의 시민으로서 혹시 이번 축제에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우리 부천 시민이 없다면 안고 없는 팟빵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등록 안 하셔도 현장 구매 40% DC된 3,000원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단체 할인보다 더 저렴한 금액이군요. 역시 부천 국제 만화축제의 주인공은 우리 부천 시민이네요. 부천 시민 여러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장마철이니 비가 안 와도 작은 우산 가방에 쏙 넣고 다니시고요. 건강과 웃음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세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캠퍼스에서 야심차게 키운 시민 만화기자단 만져봐 오드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